잠시 시청자 의견을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미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아이디 강금우님,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을 하면 아랫사람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년 연장이 반대인 의견이고요. 또 아이디 박상혁님, 일을 안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청년들이 먹여 살려야 합니다. 대신 정년이 늘어난 만큼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높여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복지 혜택을 늦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아이디 그냥님, 지금은 50세만 넘어도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인데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해서 기업에서 그 나이까지 일하게 해줄까요? 정년 연장의 실효성을 지적해준 의견이었습니다. 김기훈님 의견입니다. 정년 연장 자체는 찬성이다. 그러나 능력이 떨어져도 경력을 인정받고 공무원들의 호봉수는 올라서 임금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절대 반대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내 세금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 아까 정영진 평론가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된다면 결국엔 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네. 공무원, 대기업 그리고 강성 노조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네.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정년 그런 연장 전용 정년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집단이 소수의 근로자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공공근로자들, 대기업층이 되겠죠. 소수의 근로자한테 혜택이 되는 이 제도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는 저희가 달리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소수의 근로자들한테 적용이 됐어요. 혜택이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다면 이것을 다수의 근로자한테 확대시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부작용과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없애야 되겠죠.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신 임금체계 개편,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정부의 개입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의 혜택을 정부가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고충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세제 혜택도 줄 수 있고 또 정부 기업에서 사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도 되게 복지 수당이나 복리 후생에 대한 부분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해 줌으로써 저는 이 부분이 일정 정도 해결될 네. 수 있다고 보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희 나라는 구조상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것이 파급이 민간 영역으로 전파가 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년 연장 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공직에서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됐을 때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2016년에 3년 늘려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정년 연장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 많이 시행을 해가지고요. 한 명 임금 삭감하면서 신규로 한 명 청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동등하거나 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네. 그 논리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부의 개입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반면에 네.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의 경우에는 시장의 상당히 부담과 시장의 어떤 고용 시장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듯 전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된다. 그런 노동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언제든 정년 연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년 65세가 아니라 정년을 폐지해서 종신고용까지 보장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죠.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기업이 고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2013년 네. 일본의 어떤 그 정년 65세 연장을 얘기할 때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빠져있냐면 그 정년 65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하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한 기업에 특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대기업에서 자회사, 협력회사까지도 일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 고용으로서 인정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2013년에 일본의 경우 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임금체계 개편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네.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제 조건을 논의하지 않고서 정년 연장이 청년 문제와 결국 아무런 보완관계지 상충관계 이제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정년 연장에서 가장 혜택은 누가 보느냐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정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사회로 사회화 대모를 말하면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60세까지 일을 해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건 지금 기대 수명이 82세까지 늘어났죠.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심각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 재정 부담이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 정년 60 정년 연장이고 정년 65세 연장인 것입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근 20여 년 직장인 혹은 나와서 방송인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저도 봤어요. 수많은 셀러리 뱀파이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서서히 기득권을 줄여가면서 근무 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줄이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죠. 이거는 그 업무를 준다고 해도 같이 할 수 없을 네. 거예요. 요렇게 절충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노인 인구가 절대 다수로 늘어날 텐데 이걸 도외시하고 논의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